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요즘 인천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이동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11시간 정도 걸리던 것에 비해 꽤 늘어난 시간인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끊임없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형 무기이자 대한민국 군의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끊임없는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군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등의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이른바 휴전국가인데요. 따라서 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과 관련 연구기관들은 끊임없이 무기와 전략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전문 용어가 설명될 때는 자막으로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는데요. 빠르게 지나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정보와 설명을 얻을 수 없는 시청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치였습니다. 또한 방송의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되묻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진행자가 시청자 입장에 서서 전문 지식이 없거나 얕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 프로그램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백곰과 현무 등 개발 미사일에 대해 소개할 때는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효과가 이용된 것도 좋았던 부분입니다. 백곰과 현무를 비교하는 형태로 디자인하고 사거리, 발사대 형태, 노즐의 활용 정도 등을 비교하는 자막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각각의 발사 장면을 비디오로 제공해 주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정보의 정확성, 정보원의 신뢰, 방송의 효율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집약된 정보를 담은 방송을 선호하는 최근의 방송 트렌드와 시청자 요구에 부합했다고 생각됩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시작되고 전개됩니다. 과거부터 이러한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들여다본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첫머리에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전쟁을 연구한다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